잠시 뒤 입학식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입학식 행사가 시작되면 폐회식까지 외부 출입이 통제되오니 자리 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입장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입장하시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가 단상에 개양되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가 단상에 개양되고 모두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미디어학부 1호학번 전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 물과 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섭 교무처장께서 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학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교무위원 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길성 교육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사를 해주실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정호 세종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형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상호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태현 문과대학장님 참석하셨고요. 권수영 경영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원 정경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규혁 생명과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택 공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성택 이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석 사범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식 의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환 보건과학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금선 간호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흥식 과학기술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규 정보대학장님 참석하셨고요. 이병락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육순홍 약학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종 문화스포츠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충렬 공공정책대학장님 참석하셨고요. 유승원 디자인 조형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김동환 그린스쿨 에너지 환경 정책 기술 대학원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곧이어서 윤영민 언론대학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영 보건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학 학생처장님 참석하셨고요. 이기성 총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정식 관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병헌 대외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호 정보전선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수 연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찬우 인재발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상철 연구교약처장님 참석하셨고요. 박종웅 의무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택 교학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서운 입학 홍보 회장 처장사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도서관장님 참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찬 연구기획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무위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장학생 현황입니다. 수상자는 아남 장학생 1명, 크림슨 장학생 22명, 과학인재 장학생 3명입니다. 장학생 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남 장학생 미디어학부 김지우, 이상 1명입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장학생 대표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대표 미디어학부 김지우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8-1호 장학증서 미디어학부 김지우 위 학생은 2018학년도 입학시험에서 그 성적이 우수하여 아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8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학생 이외의 장학생의 장학증서는 소속 대학에서 별도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입학 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학부모, 그리고 가족 여러분, 2018년도 새 봄을 맞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1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21세기 대학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사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신입생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적 능력과 더불어 사는 지혜, 고매한 인격, 그리고 개척정신을 이곳에서 키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로 개편하고 논술을 전면 폐지하고 심층 면접 전형을 도입해 오늘 신입생 여러분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원석들을 골라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인재 발굴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능이나 논술 점수로만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고대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만이 고려대학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시 성적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연마하는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고등학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재 발굴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학하게 된 보석과 같은 첫 번째 고대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20세기 초 구한말은 일제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여 1905년에 교육구국의 이념으로 민족의 힘만으로 세워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본관 옆에 성처럼 웅장한 구중앙도서관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려대학교의 인재들을 위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모금운동으로 건립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지금 화폐로 600억 원에 해당하는 당시 6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인천 선생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고 순천, 개성 등 전국 각지에서 500원, 700원 등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심지어 금반지 은비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정성이 모아져 웅장한 석탑으로 이루어진 대학이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일본 대학 건물들은 대부분 타일과 벽돌로 지어져 있어서 종종 일본 대학 총장들이 고대를 방문해서 석탑 건물을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힘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이런 정성이 모아진 것에 놀라곤 합니다. 고대는 이처럼 조지훈 선생이 작사한 교과에도 나오듯이 결의의 보람과 정성이 뭉쳐서 드높이 쌓아 올려진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올해 개교 113년을 맞아 세계대학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평가기관인 QS가 주관하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당당히 전 세계 4,700여 개의 유수대학들 가운데 2년 연속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되었고 작년에는 공대를 비롯한 많은 학과들이 세계 50위 안에 들고 전체적으로 세계 90위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평판을 바탕으로 우리 캠퍼스 안에는 한 해 2만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학생들이 고대에서 강의를 들으며 또 외국인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대학 강의하면 강단에 선 교수님의 모습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에는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 전공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공학 지식은 7년 안에 절반이 의미가 없어지는 반감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지식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우리는 21세기 인류 문명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지적, 신체적 능력은 컴퓨터나 인공지식 또는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교육이라는 것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 앞서가는 대학들로부터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강의와 생각을 강조하는 디자인 씽킹 강의들로 끝없는 변화가 지금 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도 지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대학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 우뚝 서게 될 내년에 완공 예정인 SK미래관에는 강의실이 단 하나도 없고 토론실과 집중연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강의들은 플립드 클래스 형태로 진행되고 교수님들은 핵심적인 강의를 동영상과 대형 강의를 통해 제시하고 학생들은 티칭 펠로들과 함께 소규모 집단으로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시도가 올해 신입생들부터 시작되는 자유, 정의, 진리라고 하는 교양 필수 과목에서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성의 개척 정신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파이비를 만들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볐던 컨테이너 박스 38개를 정경관 앞에 쌓아서 무한한 상상력을 나눌 수 있는 개척자들의 마을, 파이오니어 빌리지가 바로 파이빌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같은 명조도 17세기 당시 지식의 토론장이었던 찻집에서 그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만유인력 법칙과 미적분을 발명한 뉴턴은 자신은 드넓은 바닷가 모래밭에서 작은 조개 하나를 주워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지식의 넓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조개를 찾아내는 어린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빌 외에도 놀며 떠드는 도서관 CCL에서는 마음껏 자신이 미디어를 제작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엑스거라지와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3D 프린터를 비롯한 IoT 기술로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화하는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수하는 학원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놀이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어느 대학도 하지 않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대학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을 수동적이고 나약한 지성이 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주어진 학습에 홀로 몰입해온 여러분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새로운 문명사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장에 취임하며 상징적으로 시작한 산무정책은 더 이상 성적에만 집착하거나 불필요한 틀에 갇혀있는 교육제도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감독은 미래의 대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유연학기제처럼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 학기 수업을 16주가 아닌 8주 또는 4주만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해외 인턴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0, 30년 후 여러분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1년 중 절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 24시간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과 공간은 무한히 확대될 것입니다. 북유럽,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아직은 생소한 나라들이 21세기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방학 중에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등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경우 올해 벌써 6년째가 됐습니다만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방학 동안에 하루 6시간씩 8주의 수업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공대 학생이 수료식 때 원고 없이 중국어를 5분 스피치를 하는 것을 보고 중국 인민대 총장이 감탄하는 것을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한국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나라를 체험하고 어학을 배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전하고자 하면 학교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성적 장학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더 이상 결과의 보상으로 받는 학비가 아니라 학비 그 이상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누구나 학교의 문을 두드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캠퍼스는 소득분위 6분위 학생들, 세종 캠퍼스는 소득분위 8분위 학생들까지 신청을 하면 누구나 1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학부 연구원생, IT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장학금을 받으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항공료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교환학생을 갈 수 있도록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는 소액 기부를 통해 교우들과 고대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의 가족으로서 평생 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고려대학교라는 지식의 전당에서 지식뿐 아니라 인격을 갖춘 지혜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개척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는 길을 언제나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유정의 진리라는 교양 과목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잘 짜여진 교육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티칭 펠로들과 토론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새로운 교양 과목은 고려대학교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미래형 교양 교육이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배출한 위대한 선배들은 이러한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만큼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교육자, 문인, 학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존경받는 고대인의 숫자는 다른 대학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몇 명 취업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지가 우리가 내세울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제 고대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맞아 더 멀리,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대학 4년, 그리고 취직을 목표로 하는 10년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00세 이상을 살아갈 여러분은 인생의 긴 여정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대학 생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길게 그리고 멀리 보는 시야를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거목으로 키우기를 바라는 많은 교우들과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대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여러분의 교육과 글로벌 활동 그리고 뛰어난 교육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큰 거목으로 자라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한 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해 자중자애하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신을 연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대의 상징인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아무리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고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추구하고 이웃과 함께 언제나 함께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석이 되어 빛날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대표님은 경영대학 무역학과 8호학번으로 베어베터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본교 경영대를 졸업한 김정호 대표님은 네이버 창업의 일원으로 우리나라 경제계에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고용에서 가장 소외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직접 설립하였고 현재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를 6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재능과 부를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계시며 지난 10여 년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든든한 선배이기도 합니다. 김정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5년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그 무역학과에 입학을 해서 90년에 졸업을 했던 김정호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제 막내 딸이 오늘 그 옆에 학교 성신여대에서 입학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두 그리로 갔고요. 네, 저 혼자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수험생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들은 고대 일사학번이거든요. 그리고 딸이 재수를 해서 이제 정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입시 전문가입니다. 세 번이나 입시를 해서 참
고생스럽더라고요. 예, 여기 계시는 수험생과 부모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학교에서 입학식 축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은 입장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대에 입학한 학생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체육 특기자로 입학을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과에 합격을 해서 그냥 일단 들어오자 이러고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 학생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반화를 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아이들에게 했던 지금 14학번, 18학번인 제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가 아마 제일 진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냥 학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그런 경우여서 어떤 석박사를 하거나 어떤 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뭐 언론 쪽에 있거나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관련된 게 제가 이제 투자한 회사가 이제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하고 관련된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에도 제가 투자자고요. 요즘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배틀그라운드 와 이러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배틀그라운드도 제가 간접 투자를 하게 돼서 했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하는 뭐랄까 비트코인 네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투자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투자하고 만든 서비스를 여러분이 거의 매일 쓰시잖아요. 네이버도 매일 쓰실 거고 카카오톡도 매일 하실 거고 배틀그라운드로 매일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총싸움도 하실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하고 했던 얘기 중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것 중에 아이템을 좀 뽑아봤어요. 아들하고 딸이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제일 제가 가슴에 남았던 게 아빠 잘하는 거를 해야 돼?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농구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골프예요. 그러면 내가 직업으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또 자기가 정말 원했던 과를 가지 않은 경우 못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앞길이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는 걸로 직업을 삼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인생을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사실은 집이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면 나오는 1987인가요? 88인가? 근데 할 때 거기에 보면 나오는 쌍문동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소득분위가 1, 2분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이 살았고 저는 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때 제 이제 돌아가신 큰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네가 지금 집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집안을 다시 어느 정도 일으켜 세우고 네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은 다음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라. 근데 일단은 취업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창업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련.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방학 때는 8시간 이상하고 학기 중에는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실 학점도 안 좋아요.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장학 기금의 기준이 3.2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3.2는 받을 수 있다. 제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2를 받고 삼성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삼성에서 직장인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삼성에서 특진도 두 번이나 하고 사장상도 10년 동안 4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회사에서 잘 나갔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삼성 안에 있는 동료들이랑 또 후배들이랑 취업 그러니까 창업을 한 거죠. 창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 8명이 5억 원을 모아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네이버라는 회사가 25조 원짜리 회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리고 성공을 한 다음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0년, 12년 정도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되게 기회만 되면 여러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국에서 아마 온 학생들도 많으실 텐데 중국의 희망학교라는 그 시황쉐샤오 희망학교라는 그 프로젝트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11개의 학교를 중국 농촌 지역에 지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경대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고 지금 하버드하고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가장 크게 기부를 많이 한 곳은 제 모교인 고려대학교고 고려대학교보다 더 제가 많이 자금을 투입을 해서 제 돈으로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베어베터라든지 지금 북한에 있는 제 개인 빵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00개씩 만들어서 고아원 그 원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지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게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거기서 좌절을 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하는 일로 직업을 삼고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떨까. 근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딸한테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럼 마이클 조던이 직업이 농구선수여야 될까 골프선수여야 될까. 당연히 농구를 직업으로 삼고 취미로 골프를 치면 되겠죠. 그랬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데 딸이 마이클 조던이 누구야 그래서 이걸 왜 모르지 그랬더니 제가 R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딸은 이게 조던이라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우스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게 학창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 2년 뭐 어떤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졸업을 해서 곧바로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생각을 할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그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나이 때 학습 능력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만 돼도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 때가 되면 아마 여러분의 한 뭐 8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는 학습 그 능력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차라리 공부를 하고 어떤 그 경험을 하고 기술을 연마를 하고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여유는 조금 나중에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23살에 취업을 해서 33살에 창업을 했고 43살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 하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창업을 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시간을 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요번에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는 제 딸이 좀 더 그래도 어떤 여유를 갖고 자기는 학창 생활을 시작을 하고 싶다 자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게임이 시작됐다. 게임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죠? 제가 한국 게임 산업 협회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게임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뭐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한 10분 놀아요. 예를 들어 자원도 안 캐고 건물도 안 짓고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유닛도 안 뽑고 있어.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무리 임요한이라도 10분 후에 어떤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길 방법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초반에 여유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한번 성공을 한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선배처럼 사회적 기업 장애인 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한번 매진을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길성 교육부총장님께서 신입생 대표에게 학교 배지를 증정하겠습니다. 교육부총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수여 대표 정경대학 통계학과 최경현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대표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과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고대생으로서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배부해드린 입학식 순의 네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고각산 기슭에 자유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입학생 여러분과 내빈께서는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입학생 여러분과 내빈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퇴장하실 때까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인생의 푸르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작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입학식 행사에 참석해주신 입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